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빌리1407님 킹타워 레벨은 13대 13 똑같습니다. 첫 카드는 고블린 오두막이 없어서 발키리를 먼저 내겠습니다. 왼쪽으로 발키리 보냅니다. 오른쪽으로 배틀램 달려오는 것을 고블린 오두막으로 땡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블린이 창 던지지만 배틀램은 그대로 돌진해서 고블린 오두막 깨졌습니다. 왼쪽에 발키리 가고 있는데 메가나이트를 만나서 발키리는 타워의 데미지를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메가나이트가 점프하기 전에 호그라이더로 일단 관심을 돌리고 데미지는 마법사가 일단 충분히 방어하지 못했고 미니패커와 도끼맨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2400대 3200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도끼맨까지 한번 방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로 도끼맨 막으면서 배틀램 감전으로 정지시켜서 방어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폭탄병이 오면서 발키리를 정리했고 지금 메가나이트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탄병이 두 번이나 고블린 오두막에 폭탄을 던져서 지금 고블린 오두막 체력도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메가나이트가 가운데로 점프를 합니다. 고블린 오두막이 깨지고 창고블린 셋 중 하나 남았고 창고블린 정리됐고 마법사는 데미지를 입지 않고 다리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그라이더 함께 뜁니다. 미니페카 페오리아 미니페카로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고 지금 호그라이더가 이렇다 할 데미지를 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끼맨이 다시 나왔고 메가나이트와 함께 다리를 건너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도끼맨 살아있는 상태로 미니패커와 함께 넘어옵니다. 미니패커는 발키리로 유도를 하고 메가나이트는 프린세스 타워와 킹타워가 지금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으니까 킹타워로 함께 방어를 했고 900대 2800 상당히 불리한 상황인데 지금 회오리가 빠졌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전의 기회는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포기하지 않고 경기 진행합니다. 서든데스까지 넘어왔습니다. 지금 엘릭서 정제소가 3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폭탄병도 있고 메가나이트도 있는 상태입니다. 폭탄병은 바로 정리가 됐는데 지금 미니패커와 메가나이트가 한 번에 공격을 온 상황입니다. 도끼맨 오고 있습니다. 도끼맨 원거리에서 마법사가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회오리가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회오리와 화살만으로도 지금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서 경기를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400대 380 회오리 빠졌고 폭탄병은 지금 파이어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 500대 350까지 왔습니다. 아 이거 회오리 오면은 이거 깨지는데 이거 잘 막아야 됩니다. 150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겼습니다!
상당히 불리한 경기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엘릭서 정제에서 계속 돌리면서 메가나이트와 미니페카, 도끼맨, 폭탄병까지 상당히 위력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 공격을 차분히 방어하면서 꾸준한 데미지를 주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